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공개방에 온 사진 일기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저희 농원에 있는 체리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나무 한 송이를 심었는데요. 한 줄을 심었는데 꽃이 피었네요. 올해는 체리가 열릴까? 기대 반, 궁금증 반 그런 상태입니다. 꽃은 상당히 많이 핀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나무 꽃입니다. 아직도 어린 유목인데요. 꽃이 피었네요. 이것은 울타리 옆에 있는 조팝나무 꽃입니다. 조팝나무 꽃이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복숭아 꽃입니다. 아름답죠? 만천화와 그반도가 이제 꽃을 구멍을 터뜨렸습니다. 한70% 정도 개화를 한것 같습니다. 그반도 복숭아 농원에 분등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원 옆에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었고요. 요거는 개복숭아, 자연산 개복숭아 나무입니다. 자연산 개복숭아 나무도 꽃을 피웠네요. 작년 가을에 심은 그반도, 아짝 복숭아, 노릇복숭아라고 하죠. 꽃을 피웠습니다. 복숭아밭에 핀 풀꽃입니다. 농원 주택 앞에 심은 페랭이 꽃이고요. 꽃망울들이 이제 저기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도 꽃망울이 맺혔네요. 대나리는 활짝 피었고요. 앵두꽃입니다. 백난로는 먼저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화분대로 전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화분 분갈이 하는 날입니다. 분갈이가 또 일상이 되는 그런 봄이죠. 점심은 이렇게 야외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이렇게 먹는 고사도 누려봅니다. 구성농협, 지금은 남김천 농협으로 바뀌었지요. 비상임 이사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우수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한마디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합병돼서 김천에서 세 번째 규모로는 큰 거는 남김신농협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대연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농소 쪽에 서출마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렇게 선거 공보부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또 당일날 아마 소견 발표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견 발표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지역 농협을 인원을 구성한 데 있어 가지고 바람이랄까 이런 부분이라면은, 전문가들이 이사나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조합원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대의원이 선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협법에는 대의원 선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무시되고, 마을 편의에 의해서 지명 형태로 대의원이 선출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마을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대의원을 하고, 또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문성 없이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무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고, 농협 운영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져봅니다. 무튼 이렇게 합병 후에 어떤 면에서는 지역 연고가 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도 될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 농협 이사 선출과 관련된 농부의 멋두리랄까 바램을 기록해 봤습니다.